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나영균 작가의 가을의 여인 단편 소설입니다. 나영균 작가는 교단 문학의 소설 분야로 등단했고 2011년 소설집 가을의 여인을 출간했습니다. 대표 작품에 흐느끼는 여울 소리, 옛날의 금잔디, 여신의 치맛자락 등이 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리는 가을의 여인은 학창시절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고 주변의 기대를 모았던 주인공 소라는 어느 날 친구의 그림 전시회에 초대를 받고 갑니다. 자신보다 뒤떨어진 실력임에도 모두들 열심히 꿈을 키우며 살아온 친구들 앞에서 그녀는 그동안 육아와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위축됩니다. 풍요의 계절 이 가을에 과연 그녀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가을의 여인 지연이 나영균. 밤은 깊어가고 피로는 겹쳐오나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이 바람에 날리는 종이짝처럼 흩어지는 것 같다. 그녀는 그림들을 지울 생각도 없이 베개에 엎드려 멍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속삭인다. 그래, 볼 테면 보아라. 내가 그린 그림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으니. 그녀의 표정은 흐느끼는지 웃음을 터뜨리는지 알 수가 없다. 하늘이 유난히 높은 가을날 소라는 지희가 가꾸고 있는 밭에 나간다. 지희는 주말 농장에서 무, 배추, 고구마, 고추 등의 채소와 들깨를 심어 열심히 잡초를 뽑고 북을 해주며 비료를 주고 있다. 한쪽 구석에는 목화도 가꾸고 있다. 소라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따라 밭에 나가 심부름도 하고 잡초도 뽑고 하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어머니는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면서도 조금도 피로해 보이거나 하기 싫어하는 표정은 아니셨다. 온 정성을 다해 호미로 밭을 메고 열매를 따셨다. 어느 여름날 무척 무더운 날씨였다. 어머니는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목화 사이에서 오이를 하나 발견해 따셨던 것이다. 그 오이는 지금의 참외처럼 크거나 맛있어 보이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그걸 따 곁에 있는 딸에게 주었다. 소라는 그것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다 먹었다. 먹고 나서 내려다보니 어머니는 얼굴이 온통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소라는 철없이 다 먹어버린 자신의 입이 그렇게 밉고 부끄러웠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개똥참외였다. 소라가 참외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눈앞에 되살아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에 맛있게 먹지를 못한다. 소라는 지희가 재미있게 가꾸는 밭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며 농사를 짓던 과거를 떠올린다. 몇십 년 전의 일이 엊그제의 일만 같다. 그때는 밭에서 고구마를 캐 분리패 쓱쓱 문지르고는 아삭아삭 씹어먹고 목화의 열매인 풋내기 달에 몽우리가 열리지 않는 목화를 보면 그걸 슬쩍 다 깨물어 먹곤 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었다. 그녀는 주렁주렁 맺힌 다리를 바라보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는다. 세상을 떠난 지 많은 세월이 흘러가 어머니는 기억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보살펴 주시던 언니도 이제 주름이 잡히고 혈색도 많이 옅어지셨다. 소라,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지희가 부르는 소리에 자기만 외톨이로 떠나 있던 생각의 솜에서 훌쩍 자신을 추스린다.
이리 와봐. 이게 배추벌레야. 지희는 이것을 마치 귀여운 벌레인 양 아무 끄리낌 없이 막대젓갈로 잡아올려 통로에 넣고 흙 속에 묻는다. 녹색의 벌레는 노예처럼 생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파리를 갉아먹는다. 이파리 곳곳에 구멍을 뚫어 누더기를 만들었다. 달팽이도 무당벌레도 보인다. 이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곤 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채소를 갉아먹는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벌레를 잡아나간다. 처음에는 징그럽고 구역질나듯이 역겨웠지만 차츰 익숙해져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허리를 펴고 먼 곳에 시선을 보내니 가까운 산에 물오른 잣나무가 짙은 녹색으로 가득 차있다. 검은 숲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간이 건물 안에는 수도 시설도 되어 있고 갖가지 연모가 갖추어져 있다. 지희는 배춧잎과 상추를 뜯어다 솟아 넘치는 샘물에 씻는다. 레인지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네모난 고기들을 굽는다. 풋고추도 싱싱하고 깻잎 무침도 샛노랗고 먹음직스럽다. 푸른잎에 갓 떼어온 된장을 찍어 먹는 맛이 일품이다. 싸가지고 간 음식을 펼쳐놓고 지희는 맛있게 먹기 시작한다. 소라도 모처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이리랍시고 손놀림을 조금 하였더니 음식이 여느 때와는 색다르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녀의 머리는 무겁게만 느껴진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쩌면 가식이고 허위인 것만 같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맹종이었으며 경쟁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숨이 가쁘고 고달팠다. 그녀는 푸른 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얼마나 신선한지를 느낀다. 건너편 산언덕의 우거진 숲에서는 하늘로 치솟은 맹렬한 의욕과 신선한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 배추벌레와 여치와 메뚜기에게서는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함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왜 자기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붓을 버리고 이제를 먼지가 끼게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바닷가, 절벽에 있고 너른 바다에는 하얀 띠를 두른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파도의 끝자락은 바위에 부서지고 있다. 천군 만마의 군대가 무리를 지어 쳐들어오는 듯하다가 섬세한 얼음 조각의 아름다움으로 변했다가 다시 눈꽃으로 바뀌어 쓰러지는 변화무쌍한 파도의 반복이 눈앞에 가물거린다. 지희와 소라는 오후 3시 방배동 카페 골목의 샘터에서 경민이를 만난다. 수평선과 절벽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지어 떠있는 흰 구름과 끼룩끼룩 울부짖는 갈매기가 시선을 타고 들어와 막막의 영상으로 나타난다. 노란 은행잎의 단풍과 함께 찾아온 가을의 중심부이지만 밭에서 일하던 열기 때문인지 땀이 걷히면서 가벼운 가을 햇빛이 그리워진다. 이름 없는 화백의 연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샘터에는 바다 그림이 그려 있다. 몇 사람이 앉아 잔을 들이키고는 잡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지루해졌을 때 소라는 그림을 올려다보고 있다. 절벽이 한쪽에 보이고 멀리 펼쳐진 검푸른 해면이 여러 겹의 일항을 이루며 가까이 오면서 하얀 파도로 거무스름하게 솟아오른 돌숨에 부서지고 있다. 고깃뼈의 배전이 하얗게 드러나고 삿대가 걸쳐있는 선체 위로는 빈 광주리가 놓여있다. 두 여인은 주말 농장에 나가 경직되었던 공기를 털어내고 푸른 하늘과 싱싱한 초원을 즐기고 온 것이다. 중간 크기의 원통형 글라스에는 불그레한 비어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다. 시베리아의 너른 평원은 정말 넓고 시원해 보이더라.
그런 곳에서 실컷 떠돌아다녔으면 얼마나 후련할까? 잡다한 가사와 쪼들리는 가게에 얽매여 사는 소라가 여행에서 본 장면들을 되살리며 그림과 연관지어 이야기한다. 에스키모인들과 곰, 슬록이 끄는 썰매가 생각나는구나. 툰드라 지대의 여름은 하얀 꽃들이 피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지만 그곳은 너무 좋아. 따스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푸념이지. 경민이가 오른쪽 입길을 올리며 눈을 내리깔고 멸시하듯이 말한다. 글라스 안의 수면이 흔들리고 있다. 그녀들을 초대한 경민이는 술잔 속의 수면만큼이나 가득 찬 행복을 턱 아래부터 가슴 사이에 끼고 산다. 실내에는 잔잔한 소리의 향연이 경음악으로 울려 퍼진다. 너른 들판에 푸른 잔디와 들꽃들이 수놓여진 듯한 음악이다. 음악은 초원 위에 구름이 흐르듯이 이중으로 접혀 바닥에 깔리듯이 잔잔하다. 소라는 시야 저편에서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녹색의 평야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긴다. 음악은 초록빛을 띤 듯 생생하고 감칠맛 나게 이어지고 있다. 소라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른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녀는 활달하고 명랑했으며 달변이기도 하였다. 학창시절 항상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그림 실기에서도 두드러지게 앞서곤 하였다. 지희는 착 가라앉은 듯한 성격 때문인지 답답하다는 평을 자주 듣곤 했지만 지분의 업무에는 항상 열성의 끈기가 뒤따랐다. 지희는 사귀던 사나이가 일찍이 사실을 통과하여 연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한상의 모습에 친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대화의 중심부에 들어섰다. 시골에서 올라와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모임의 구석에서 라이트를 받지 못하던 지희는 무대의 주연으로 변했다. 오늘의 자리는 얼마 후 해외로 나가는 경민이가 마련했다. 경민이는 날기 연습을 끝낸 새끼 새들이 창공으로 비행을 떠나는 출발선에 선 것처럼 설렘과 두려움 위에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심정이 된다. 주인 화백은 샘터 공간에 얼굴을 내밀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은 삼면의 벽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조화 있게 배치되어 손님들의 품위를 높여주었으며 조금 비싼 서비스에도 오히려 손님들은 너름만 간다. 소라는 졸업 후 오랜 기간 인터벌을 두고 사귄 형국이와 맺어졌다. 형국은 유명대학에서 첨단공학을 전공한 수재였고 그의 재치는 소라를 감쌌으며 너른 포용력으로 소라의 모난 성격과 설익은 성격의 감상을 덮어나가곤 하였다. 그러나 그의 형이 시위대에 휩쓸려 거리를 누비다 다친 부상과 정신적 상처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그늘로 그의 이마를 뒤덮었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것도 아니었다. 형은 골반의 신경을 다친 탓으로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져왔으며 이곳저곳에서 많은 약도 구해 써오고 있다. 마음씨가 착해서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누구에게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청백한 성격이 오히려 아우에게 큰 아픔과 부담으로 다가온다. 가끔 음주를 하고 심하면 마약까지 손을 대는 눈치가 아우에게 잡힌다. 아버지는 요즘의 세태에는 둔감해서인지 이런 일들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신다. 형은 창백한 얼굴로 일상의 삶의 피로를 느끼면서도 과거의 시위의 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는 일체 불만의 언급을 피한다. 소라는 남편보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본다. 형국의 아버지는 이름 없는 화가로 구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지도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소라는 형국이가 풍기는 표현 불가능의 마력에 매료되어 있다고 중얼거리면서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채집되어 박세가 된 나비가 된다. 결혼 즉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육아와 가사의 포로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녀의 이상과 현실은 일치되었다 격리되었다 하는 요술 그림처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달랐다. 깨알처럼 쏟아지던 찬란한 행복감도 가사와 육아에 시달리는 오후가 되면 잿빛으로 변하곤 하였다. 결혼 초기에 새들어 사는 아파트의 부금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기 그룹 지도의 일선에 나가게 된 것이다. 형국은 군입대로 늦어진 학업인데다 석사 코스까지 연장된 학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경민이는 그림이 좋아서라기보다 그리는 분위기가 달짝지근하게 아늑하고 물감에서 풍기는 이상야릇한 향기가 끄는 매력 때문에 미대에 들어왔다고 털어놓는다. 부잣집 외동딸, 경민이는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상으로는 손녀였다. 과수원집 외동딸, 좁은 농토에서 생산하는 얼마 안 되는 곡식으로 연명하던 시절, 그녀는 긍지의 갑옷을 입은 여기사 같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영국에서 네로라 하는 수프를 운영하는 언니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언니는 일찍이 부모 슬하를 떠나 열심히 노력하여 저축을 하였다. 그리고는 차츰차츰 가게를 넓혀 나갔다. 사는 게 다 별 게 아니더라. 이름 있는 예술가나 학자라고 별 게냐? 경민이는 일찍이 일상의 삶에 재미를 붙인다. 경민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자체를 지상에 두었고 지희는 남편의 이상을 뒷바라지하는 자신을 지상에 두었다면 두 여인은 같은 지역의 토지에 뿌리를 박은 나무 같다. 소라는 두 여인을 경멸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다가도 부러움에 몸을 떨곤 한다. 안수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과 닿을 수 없는 이상 사이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자신이 돌이켜지기 때문이다. 노예는 허물을 네 번 벗는다는데 사람은 몇 번이나 변신을 할까? 소라는 요즘 자신이 허물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스스로 놀라기도 한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놀림이 싫어지곤 하는 것이다. 피로나 권태 혹은 마음에서 오는 나태도 아니고 질병에서 오는 장애 같은 것도 더욱 아니다. 찌개를 끓이면서 간을 맞추느라 뚜껑을 열고 맛을 보는 순간 공간에 막혔던 김이 와락 퍼져 오른다. 그녀는 밥솥이나 국을 끓이는 냄비 등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김에서 가족에게 대하는 사랑을 확인하며 뿌듯한 행복감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피어오르는 김은 가슴에 간직했던 벅찬 충족감이 흩어지는 느낌으로 변했고 딛고 있는 발의 중압감이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허전하기만 하다. 엄마는 요즘 왜 그림을 그리지 않으세요? 중3인 딸이 붓을 놓은 엄마에게 따지듯 묻는다.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 말의 말미는 자신의 가슴에 와 꽂힌다. 그녀는 졸업 후에 입시지도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오면서도 가끔 그림을 한 장씩 완성하곤 했고 결혼 후에도 집안을 꾸미느라 구성작품을 가끔 손대면서도 그림다운 그림을 표고해 게시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말하자면 그녀는 손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면서 눈으로는 그 작품들을 즐기며 세월을 엮어온 셈이다. 그녀가 작품에 보내는 관심 못지않게 자연을 대하는 가슴의 너비도 넓어져 갔다. 그림을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 일은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고 즐거운 일이었다. 일요일이면 어른들만 가는 야외 스케치에도 참여하여
자연에서 그림으로서의 풍요한 자원을 찾아내 수채화로 유화로 작품화냈다. 남보다 마른 체질인데도 좀채 지치지도 않으며 이름 있는 화가들도 미소를 지며 바라보곤 하였다. 그녀는 어른들이 그림에 심취하는 열정을 경탄으로 대하며 부러워하였다. 그녀에게 시간이라는 풍부한 자원이 무한정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감사하지 못했다. 그러던 그녀가 빨래하고 밥 짓는 등 일상의 업무에 쫓겨 그림과는 차츰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그림이 없는 현실의 산길과 들길을 걸으며 내를 건너고 찬바람을 맞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우리 집을 온통 그림으로 장식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을 너무 허투루 듣고 넘긴 것이 후회가 된다. 아버지는 졸업 앨범에 그림 그리는 장면을 남겼다고 자꾸 강조하시곤 하였다. 사실 그 앨범을 소라도 본 기억이 난다. 이젤 위에 화판을 올려놓고 팔레트와 붓을 들고 있는 모습, 화판 위에는 색칠을 하다만 수채화 그림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화려한 꽃과 화병이 생각난다. 그 화병도 화려한 무늬였다. 학교 화실에서 찍은 사진이란다. 왜 이 사진이 떠오르는 것일까? 이 사진은 현실이 아니고 희망이요 기대였다. 아버지가 자라던 시골은 가뭄이 무척 자주 들던 가난한 농촌이었다. 너른 땅을 소유하지 못해 호주머니는 항상 가볍기만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미술 시간만 되면 기합을 받곤 하였지.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던 화판과 팔레트와 수채 물감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단다. 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을까? 소라가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도 그 꿈은 사라지지 않으셨다. 아니, 더욱 열정적으로 타오르곤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그 당시 미술 선생님을 자꾸 들먹이곤 하셨다. 홍도에서 풍란을 가져왔으는 자랑하시던 장면까지 자꾸 말씀하셨다. 소라는 연어 소녀와 달리 이런 옛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상실감을 같이 아파했다. 소라는 딸만 둘을 두었다. 큰딸은 이지적이고 학구파여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크고 높은 곳에 시선을 두었으며 작은 딸은 아기자기하고 섬세하였으며 감정이 풍부하였다. 당연히 어미는 작은 딸과 대화가 되었고 어미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위안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뜻을 지향하여 주려고 애를 썼다.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깊은 연구에 몰두하고 같은 학과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가정에서의 대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자식도 다 자라면 남이 된다는 사실을 자꾸 말로 현실로 접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대하는 작은 딸이 있어 그런 느낌은 가슴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애가 자신에게 던진 한마디는 따끔한 바늘로 자신의 피부를 자극하였다. 그래, 너희들 가르치느라 바빠서 붓을 들지 못하였단다. 하거나 살림에 시달려서 그럴 시간을 얻지 못했지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자신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날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졸업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말하자면 그녀의 인생이 가을을 맞고 있는 셈이 아닌가. 가을은 차가운 바람과 단풍과 흩어지는 낙엽과 함께 찾아온다. 단풍은 산천을 수놓은 천사의 그림이지만 낙엽은 요술 부리는 악마의 잔인한 유희이다. 딸애의 이 말 한마디는 차가운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세상을 꽁꽁 얼게 하는 엄동의 예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사코 미소 짓는 보모의 훈풍으로 여기려 애쓴다. 그녀는 거칠어진 손등을 만지며 이 생각은 더욱 깊어간다. 로션을 바른 지도 오래된 것만 같다. 이런 걸 그렇게 아쉬워하지도 않으면서 세월의 한 겹 한 겹을 넘겨왔다. 벽에 장식된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니 어느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때 묻은 것이었고 서투르기 짝이 없을 보인다. 구도뿐만이 아니고 색깔도 무척 어둡고 터치도 서투른 그림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그림을 올려다볼 여유를 갖게 된다. 그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생각난다. 푸릇푸릇한 꿈에 서서 있던 행복한 처녀 시절이었다. 집안을 온통 그림으로 꽉 채우고 싶었던 시절이었다. 아니지, 그림들로 집안을 다 채우고 나면 아담한 화실을 세우고 싶었다. 힘들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위해서도 전시의 장소를 제공하고도 싶었다. 파리나 로마의 미술관이나 유럽 곳곳의 거리에 전시된 그림이나 조각들은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가.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예술의 유산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우리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세상을 살아왔다는 말인가. 물질을 천하게 여기던 생활은 물질의 빈곤으로 정신 문명을 강조한 시각은 정신세계의 과열과 부패로 이어진다. 우리네 조상들이 후세에 남긴 것은 물질의 빈곤뿐 아니라 정신의 타락 아닌가. 세상일에 성공을 한 남편은 퇴근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을 듣거나 TV를 켜고 난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별로 말이 없고 즐거운 표정이 아니다. 눈동자도 조금 우울해 보이고 말도 절약하는 편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은 마루를 둘러본다. 그림 도구들이 널려 있고 물감들이 흩어져 있다. 오래서는 이야기다. 당신은 이제 가방을 든 학생이 아니란 말이오. 어엿한 주부 아닙니까? 남들은 처덕으로 재산도 축적하고 출세도 한다는데 당신은 치졸한 꿈에나 젖어 있으니 내가 참 안 됐구려. 그리고는 팔을 베개 삼아 누워 눈을 감는다.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 같기도 하다. 소라는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슴으로 젖어온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낙엽을 몰고 가는 것처럼 가슴이 허전해진다. 결혼을 한 뒤로 시어머님을 모시고 상처 입은 시아주머니와 함께 오랜 동안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시동생을 보살피며 지냈다. 독립된 뒤로도 시동생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형에게 찾아오곤 하였다. 일을 저질렀을 때 돈이 모자라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목돈을 구하다 못하면 형을 찾고는 하였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다른 곳에서 구하지도 않고 아예 형에게 의지하곤 하였다.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은 지금 그런 옛 이야기들은 하나도 생각지 않은 표정이다. 그리고는 마음에 차지 않던 일만 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고생해온 이 여인의 마음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 마음의 뜰에 떨어진 낙엽들이 텅 빈 들판을 가로질러 끝없이 흩어진다. 가슴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쓰리고 아프다. 여느 친구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 축제를 하는데 앞장서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육아증권을 모아 부를 과시하기도 한다. 친구를 사귀고 여행을 하여 견문을 넓히고 독서를 즐기며 건전한 오락에 심취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학문을 탐닉하여 학위를 따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더 높은 직위를 바라보기도 한다. 그들과 앉아 대화에 빠져들다 보면 자신은 사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허탈감에 빠지곤 하였지만 집에 들었으면 즐거운 표정과 만족감의 언어로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도 그런대로 지금껏 참아왔는데 오늘은 참으로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분하고 억울하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요? 내가 노예나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다. 천장에 눈동자를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남편은 어쩌면 소라보다 더한 상처를 직장에서 받고 왔는지도 모른다. 방에서 최고로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남자가 어쩌면 상처받은 가련한 호랑이거나 나을 수 없는 병에 걸린 늑대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편을 감싸는 아량에 자신을 내맡긴다. 어쩌면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는지 모르지. 능력이 부족하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말이야. 남편의 말이다. 소라의 생각은 몸이 불편한 남편의 형이 항상 아오의 두 어깨 축시를 눌러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파고들면서 우울해진다. 생각해보면 소라는 그늘에 앉아 시원하게 부채질을 하는 천사요. 남편은 그녀의 시중을 드는 하인인지도 모른다. 고달픔에 시달리는 사내에게 시원한 물 한 컵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투정을 부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자신의 행위를 자책한다. 다음날 아침 새 여인은 친구 은비의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같은 서양화가에서 4년이란 세월을 허물없이 지내오던 사이였다. 결혼을 하면서 살림에 쫓겨 만나는 시간도 줄어들고 요즘에는 아주 소식도 끊길 만큼 되었다. 더구나 은비는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고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빈번해지며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기회도 격조해져 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신사동에 있는 민화랑에서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이 화랑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빌딩 아래층에 아담하게 꾸민 것이라고 한다. 여자 팔자는 두려박 팔자지 뭐. 하며 이 소식을 접한 새 친구는 입을 약간 삐뚤며 코웃음을 친다. 소라는 장롱을 열고 가장 화려하다는 옷만 내놓고 그중 계절과 색상이 맞는 것을 고른다. 은색 바탕에 밝은 보라의 무늬가 찍혀진 원피스를 고른다. 이름 있는 백화점에서 큰 마음 먹고 사입은 것인데 세월이 약간 흘렀지만 산뜻하면서 낙엽의 계절에 어울린다. 벨트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고 핸드백 중에서 밝은 색상을 고른다. 괜히 가슴이 떨린다. 가까웠던 친구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보람인 것처럼 생각해서인지 자기는 낙오되어 있는데 곁에서 발전하는 것이 자기의 상처를 건드리는 것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 이런 화려하고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에 참여해 본 지도 참 오래된 것만 같다. 기대와 공포와 불안의 마음이 시야의 그늘로 다가온다. 자신은 이런 곳에 가지 않아야 될 처지인 것만 같다. 방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곧 닿을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고 자꾸 더듬거려진다. 그러고 보니 외출을 한 지도 참 오래인 것만 같다.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고 시내 쪽으로 향한다. 초청성에 신사역으로 되어 있어 거기에서 내린다. 약도를 보고 밖으로 나오니 빌딩들이 눈앞을 가린다. 오늘은 유난히 건물들이 커 보이고 생각보다 빽빽히 둘러찬 것만 같다. 몇 가지의 금융기관과 음식점 찻집, 주점들이 보이고 커다란 극장이 보인다. 도로를 지나는 행인들은 별로 많지가 않다. 하긴 모두들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가. 모두들 일에 열심인데 자기만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허전하고 죄스럽다. 남편은 어느 날, 남자들은 참 안 됐지. 평생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일만 하다 늙어가니 말이야.
그러면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즐거운 표정으로서가 아니고 안타깝고 자신을 비하하면서 짓는 웃음이었다. 사내들이 외국의 일터에 나가 일을 해서 벌어다 둔 돈을 여인들이 낭비하고 비정상적인 일에 소비한다는 이야기를 한 남편이 떠올려진다. 민화랑이 있는 빌딩은 너른 터에 높기도 하였지만 도로에서 여유를 두고 지어져 앞쪽에 빈터가 많아 시원스레 보인다. 은비는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문에 서 있고 입구에는 진귀한 화분들이 늘어서 있다. 지희와 경민이는 둘이서 그림을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다. 탐나의 사계라는 이름의 전시회는 이름처럼 네 계절을 따라 변해가는 제주의 자연이 액자마다 풍요롭고 화려하게 네 벽면에 가득 차 있다. 너무 대단하지? 이렇게 은비가 그림에 정열을 쏟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야. 역시 앞서가는 사람들은 정열이 넘쳐야 한다니까. 매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 친구는 언제나 지기 싫어하고 앞서갔거든. 셋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전시 작품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며 감상한다. 장내는 은은한 실내악이 바닥에 흐르고 있다. 노란색의 화려한 유채꽃을 그린 그림이 여러 점 눈에 들어온다. 유도하며 벚꽃, 짙은 녹색의 귤밭이 눈에 들어오고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도 보석처럼 아름답다. 폭포와 우거진 숲과 감과 귤의 열매들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린다. 예술 작품이 인간의 창조물이라면 자연은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고 했는데 전시 작품을 보는 소라의 눈엔 이런 생각이 잠시 멈춘다. 작가 내부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던 미의 감각이 자연을 소재로 표출된 것이란 생각 때문인지 작품의 배후에서 자연보다는 은비가 훨씬 돋보인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나무들은 옷을 벗는다. 둘러싸인 인정과 보살핌을 떠나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계절이 오면 본의 옷이건 장식의 옷이건 모두 벗어 던지고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겨울의 바다는 특이한 엄숙함에 잠기고 지난 계절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랬다. 바다는 항상 저주의 현아, 잔인의 칼날이 아니라도 섬뜩한 긴장감 앞에 우리를 세운다. 그러나 겨울의 그림들은 이 모든 것을 넘어 풍요와 인정과 자비를 내포하고 있다. 해변의 언덕과 솟아오른 바위 뒤로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이런 언어들을 연상케 한다. 겨울의 폭포, 벗은 나무의 가지는 인내와 바람과 기도의 자세다. 낙엽진 나무들의 배후에는 여린 녹색의 이파리와 화려하던 꽃들과 탐스런 열매가 차례로 축적된 한 폭의 결실이요. 이 모든 것들을 차례로 버리고 떠나는 자비와 성숙의 자세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다. 풍요한 여름과 잎과 가을의 열매가 배후에 없었다면 이 겨울의 그림은 얼마나 차갑고 허전할까. 인위적인 사물들이 자연의 사물들보다 훨씬 아름답다라는 말이 소라의 머리에 떠오른다. 예, 소라야, 뭘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 한낮 겨울의 풍경에 매료되다니 꽃을 탐내는 우리와는 다르군. 그러고 보니 자신의 발걸음은 한 곳에 멈춰 움직일 줄을 모르고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본 일도 별로 없던 자신이 오늘은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얘들은 급히 나오느라 음식을 먹은 게 조금 거북해서 그래. 소라는 아무렇게나 둘러댄다. 은비는 얼굴 전체에 내비치는 웃음을 감추느라 애쓴다. 자신의 만족이 혹 교만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그녀의 마음은 빛나는 수정같이 보인다. 그녀의 교양은
테크닉만으로만 쌓아 올려진 그림으로서만이 아닌 전반적인 정신의 고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은비의 아름다운 그림도 예술이지만 교양으로 쌓여진 그녀의 인격은 그보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소라는 생각한다. 오늘따라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이는 것이 서글프고 아프다. 이 아픔이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 주변에서 자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더욱 그녀를 쓰리게 한다. 감상이 끝나고 내 여인은 한자리에 모여 잔을 부딪친다. 구석에 마련해둔 탁자 앞에 앉아 자신들의 얽힌 우정처럼 비어의 잔이 물결치며 넘친다. 모두들의 우정이 축복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업무에도 만족한다. 주신의 얼굴에서 복숭아꽃으로 피어날 때 만족은 더욱 활기를 띠며 입술로 퍼진다. 즐거웠던 과거의 추억들은 입술에서 피어나지만 미래의 기대와 포부는 눈빛으로 빛난다. 은비는 이 나라 화단의 별로 피어날 것이며 자신이 채색한 미술의 고장은 몽마르트르보다 더욱 은은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실내에 가득 찬 그림 전시장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각가지의 설계가 지금 곧 이루어질 것만 같다. 은비는 숨은 재주가 학창시절부터 엿보였어. 나는 그걸 알아냈다고. 구도는 서툴었지만 색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있었거든. 야외 사생 때 나는 언제나 그림의 마무리를 엿보느라 은비의 화폭에 시선을 보냈거든. 경민이는 과거를 끌어와 당시의 그림을 마치 눈앞에 둔 것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은비를 지켜 세운다. 은비의 그림은 그런 격려를 들어도 모자랄 만큼 성장하였고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소라는 생각보다 훨씬 성장해버린 은비를 부러워하면서도 무섭고 두려운 상대라고 감탄한다. 역시 아름다움은 봄과 가을이 그 절정을 이루는 것 같더라. 우리들이 평소에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될 줄이야. 이제 우리도 자연의 조그만 부분에서도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되겠더라. 오늘 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 소라는 지희의 말에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여름의 자연은 진한 녹색과 뜨거운 태양열에서 활기와 정력, 남성다운 매력을 준다면 겨울의 그것에서는 섬세한 터치와 무채색에 쏘는 인내와 초월을 느낄 수 있지. 경민이도 한마디 거둔다. 계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오묘한 자연의 축복이지만 소라에게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잔인한 현실이다. 나이가 차츰 들어간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차츰 퇴보하고 있다는 내부의 안타까움이 자신을 쓸쓸하게 한다. 경민이는 그림을 한 점 사기로 한다. 그것은 은비의 그림에 애착을 느끼는 감상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비싼 그림을 살 수 있는 자신의 풍요를 과시하는 날개짓이라고 소라는 언뜻 생각한다. 은비의 그림에 대한 대화는 그치지 않았다. 지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은은한 색상과 꼼꼼한 터치로 구성을 하고 자연을 모사했지. 그래서 오늘날 한국화의 독특한 세계를 열고 있는 것이지. 경민이는 화제의 머리를 돌린다. 은비는 서양화의 두각을 나타내지만 지희는 한국화 작품을 생산해낸다. 그림을 그리지 않은 사람은 대화에서 소외될 것만 같다. 소라는 숨이 막히는 듯하지만 인내로 버티기로 한다. 여기 모인 세 친구가 봄부터 가을까지라며 자신은 겨울의 역을 맡은 배우라는 환상에 빠진다. 이 연극만 끝나면 자신은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꾸지만 그 꿈은 깨어지고 현실로 돌아오고 만다.
전시회 작품을 사진으로 꾸민 화첩에서 미술평론가이시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적고 있다. 보통 사람으로는 느낄 수 없는 미의 요소를 비범한 눈으로 찾아내 뛰어난 예술로 승화시키고 문외한의 가슴에도 잔잔한 감동을 선물하는 천사의 손길. 석양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빗방울이 나부끼기 시작한다. 은비의 작품 전시회장에 어둠이 깔릴 때까지 내 친구는 끝없는 언어의 잔치를 벌인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지나간 추억, 무지개로 피어나는 앞날의 기대가 뒤섞여 엮어진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친우들도 모두 자리를 떠 자기네들 보금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따뜻하고 아늑한 요람에서 밝은 불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소라가 졸업을 한 뒤 20여 년이란 세월이 시내처럼 굽이쳐 흘러갔다. 돌이켜보면 한 순간인 것만 같다. 자녀들이 자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뒤엉키면서 한숨의 보람도 없는 것들이 발걸음을 붙잡고 머리를 어지럽게만 하였다. 처녀 시절의 아버지는 공직에 근무하여 물질적인 여유도 없었고 일에 시달려 시간의 여유도 없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신문이나 방송에 부정의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은 남편이 흙탕물에 빠져들지 않고 맑게만 사는 남편이 훌륭한 집안의 자손이며 교양을 갖추었기 때문이어서라고 속으로 흐뭇해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다. 남들은 여유 있는 시간과 물질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자신만 궁색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비난하게 사는 것이 슬프고 허전했다고 한다. 자녀들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표정을 언어로 표출하지는 않으셨다. 오빠가 기대하던 대학의 입시에 실패하며 희망했던 길을 걷지 못하자 딸이라도 아버지가 꿈꾸던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로 주체적인 삶을 펴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던 창가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차창 밖으로 향한 따님의 시야에 어린다. 소라가 친구들과 헤어져 나와 택시에 오르자 물결처럼 굽이치는 차들의 대열에 합류한다. 힘차게 달리는 택시의 창문 밖으로는 수많은 차들이 겁도 없이 질주하고 있다. 그녀는 대부분의 외출에 지하철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시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목적지만 왕래하곤 하였다. 전조등에서 퍼져나오는 불빛이 불야성을 이루는 폭 늘은 도로에서 낮에 느끼지 못하던 도로에 가득한 차들을 느낀다. 차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빗줄기는 대낮의 태양의 빛으로는 느낄 수 없는 황홀감과 광기까지 머리에 전해진다. 보통 때 느끼지 못하던 맥주의 차가운 감촉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머리가 조금 혼미해진다. 아버지의 모습이 흐려진 창유리에 비쳐 눈앞에 떠오른다. 말은 아끼셨지만 눈빛으로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자녀의 시선이 지금 되살아나는 것만 같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녀는 학업에 성진하였고 실기에서도 끈끈한 열기를 보였다. 집으로 모두 떠나간 작업실에서 창밖이 어둡도록 그림에 열중하였다. 더위를 피하러 학우들이 바다로 떠나간 여름이나 설경을 필름에 담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겨울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지냈다. 소라는 음침한 데가 있는 친구 아니냐? 아무도 몰래 엄청난 그림을 그려 창고에 쌓아두었을 거야. 학창시절 실력파, 조그만 머릿속에 가득한 실력, 우리는 그를 알부자라고 하였지. 주기가 한참 올라오자 누군가가 이렇게 짓거리며 탐색하는 눈빛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다. 클리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장유리로 빗줄기가 흘러내린다.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진다. 그러고 보니 점심도 간식으로 때우고 저녁은 맥주에 마른 안주만 집어들었다는 사실이 회상된다. 갈증과 허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린다.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온몸이 추위에 휩싸인다. 내일은 기온이 급강하겠습니다. 화초와 채소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비가 계속되는 어두운 밤, 소라는 돌에 널린 곡식이 비에 젖어 썩을까 봐 잠을 이루지 못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린다. 창밖으로 우위를 걸친 사나이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람에 떠밀리는 우산을 받치고 발길을 재촉하는 여인이 보인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온다. 굴러가는 낙엽처럼 지나온 가을, 비정하게 흔들리며 흩어져 가네. 그렇다. 가을이 빗줄기를 맞고 서둘러 걷는 여인의 발길에 채이고 질주하는 차들의 바퀴에 감기며 비정하게 흩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요의 제목이 아마 만수의 서정이던가. 차가 한강을 건너는 다리에 접어들자 강물이 청록색 물결을 이루며 반짝이고 있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것을 느낀다. 남편은 지금 지방에 출장 중이다. 아이들은 지금 자기네들 방에서 무엇인가 열중해 있다. 열심히 책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녀도 그런 때가 있었다. 아니, 학창시절 내내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책벌레라는 말을 듣기도 했었다. 이런 생활 태도 때문에 친구들과도 잘 사귀지를 못했고 남이 잘 가는 즐거운 여행에 동행한 일도 별로 없다. 그만큼 공부에만 매달려온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졸업을 한 지 20여 년 그 사이 무리들과 휩쓸리던 친구들은 모두 두각을 나타내고 있건만 자신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뒷모습이 자꾸 흐려 보인다. 동네 위쪽에는 야트막한 산이 스타피쉬의 몸뚱이처럼 굽이쳐 솟아있다. 그 밑으로는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도로가 지나고 있다. 번잡한 거리가 아니어서 차들도 뜸하니 한 대씩 지나고 있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조금씩 눈에 띈다. 아니, 그보다는 동네 남성네나 여인네들이 걷기나 달리기로 여가를 즐기고 체력을 다지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편이다. 엊그제 소라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중년의 여인이 초등 저학년 또래의 사내를 데리고 그러며 에이프릴 메이 등의 영어를 반복해 가르치고 있었다. 소라도 그랬다. 영어 조기 교육을 해야 한다기에 대학생 방문 지도를 받기도 하였고 비디오 테이프도 사다 그림과 더불어 발음 연습을 시키기도 하였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도 다 소용이 없다더라. 판검사나 의사를 시켜도 신식 교육받은 마누라 앞에서 우리 늙은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찌끄리는 게 요즘 자식들이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소라는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대학 입시에 필요하다는 기발한 자료는 아낌없이 다 사주었고 비싼 가외도 시켰다. 학원이다 독서실이다 해서 밤이 깊어 들어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고 마음 편하게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였다. 그녀는 즐기던 텔레비전 프로도 잊은 채 멍하니 앉아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여인들의 말소리가 들린다. 다정하게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부럽다. 소리를 높이며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소리도 들린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상대에게 뚜렷한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들이 부럽기만 하다. 불이 켜진 창 안에서 가족들이 단란하게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이 자기와는 다른 세계로 느껴진다. 자기가 딛고 있는 대지가 사막의 모래땅이라는 상상을 한다.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엎드려 한참을 흐느낀다. 그녀는 머리를 털고 일어선다. 집 뒤쪽 베란다에 놓여진 책장 안에는 많은 책들이 꽂혀 있다. 대개는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남편과 자기의 전공 서적과 교양으로 즐겨보았던 것들이 무수히 꽂혀 있지만 막상 지금 들춰보니 읽고 싶은 책이 한 권도 없다. 그리고 책상이 닳도록 즐기던 책도 처음 대하는 얼굴처럼 낯설기만 하다. 거기에서 한참을 서 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지만 근처의 주택가와 큰 길가의 상가, 저 멀리 언덕에 늘어선 아파트에는 하늘의 별처럼 불빛이 현란하게 반짝이고 있다. 지면은 커다란 거울이요. 그 거울에 하늘의 별들이 반사되어 금강석으로 빛난다. 책상을 지나 한쪽 구석에 이젤이 보인다. 그녀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먼지를 털어내고 꺼낸다. 먼지가 낀 포장지 안에는 구겨진 채 처박힌 유화 물감과 팔레트 그리고 그 곁에서 몇 자루의 붓이 눈에 들어온다. 무관심 속에 방치해둔 동물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려 헐떡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그것을 모두 방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시간은 벌써 10시가 넘어서고 있다. 화장대의 길쭉한 서랍 안에는 아내의 그림 소재로 전국 여러 곳을 누비며 남편이 찍어둔 사진들이 수북하게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다. 분홍과 빨강이 주된 색조를 이루고 있는 국화와 단풍의 모습이 눈에 띈다. 80 사이즈인 그 사진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워낙 따뜻한 세계에 애착을 두어 애용하는 스카프나 재킷, 그 밖의 외출복을 주로 브라운이나 레드 계통으로 고르는 그녀의 기호 때문일 것이다. 이젤을 세우고 캔버스를 올려놓는다. 물감과 붓을 챙기고 사진을 압성으로 고정시킨다. 밤이 어쩌면 이다시도 빨리 깊어만 갈까. 어두움이 짙어가면서 사위는 적막에 쌓인다. 가벼운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서는 물감을 칠하려 한다. 가파른 절벽과 단풍이 든 숲을 배경으로 고풍스런 기와집 몇 채가 낮잠에 빠진 듯 고요하다. 정적에 묻힌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가 가슴에 와 닿는다. 몇 가지 물감을 짜내고 오일을 섞는다. 붓도 몇 자루 닦아온다. 그런데 아무래도 붓이 손에 익숙하지 않다. 물감을 다루던 손놀림도 어쩐지 어색하고 서투르다. 캔버스 위에 B6 연필로 대생을 끝내고 색칠을 시작한다. 유화 물감에 바른 오일이 자연스럽게 풀려지지 않고 끈적거린다. 마음은 끝없이 앞서가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는다. 한참 작업을 하다 보니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진다. 학창시절과 졸업 후 얼마 동안 잘 풀려나가던 스케치가 영상으로 나타난다. 은비의 작품은 바라볼 수 없는 머나먼 세계여서 자신은 흉내도 낼 수 없을 것만 같다. 아름다운 전경을 시로 나타낼 수 없음에 통곡을 하고 붓을 꺾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하였다. 또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에 얽힌 이야기도 생각이 났다. 돈이 없는 미술 지망의 두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없어 한 친구가 노동을 하여 다른 친구의 그림 공부를 도왔지. 그림에 일찍 손을 댄 화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자기를 도와준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지.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중노동에 시달려 손이 굳은 그 친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지. 화가로 성공한 친구는 어느 날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친구의 집 문 앞을 지나가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친구의 모습을 비춘 장면이 촛불을 밝혀놓은 방의 창문에 비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지. 저는 뒤로의 그림 공부를 뒷받침하느라 노동을 하였고 손이 굳어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친구가 그림에 성공한 것에 대하여 너무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뒤로가 더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소서. 너무 깊은 우정에 감동한 화가는 그 자리에 멈춘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그 감동이 식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렸지. 굳어버린 두 손의 기도. 좋은 작품을 많이 그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착한 친구의 아픈 마음이 소라에게 전해져 온다. 소라는 아무래도 그림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것만 같다. 곡식을 가꾸기에 알맞은 태양의 열기는 이미 식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은 이미 쇠퇴해버린 것이 아닌가. 창밖은 어둠에 쌓여있고 아이들은 모두 잠에 떨어졌다. 소라는 안방의 구석에 달린 문을 열고 다락으로 올라간다. 밤은 이미 깊고 사위는 정적에 쌓여있다. 천장에 달린 조그만 백열 전구를 찾는다.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다락문을 조금 열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다. 아무리 스위치를 돌려도 불은 켜지지 않는다. 다시 내려가 양소도막을 서랍에서 간신히 찾아 불을 켜고 올라온다. 전등을 만져 겨우 불을 켜고는 벽에 세워둔 그림들을 가지고 내려온다. 스케치북에 그려둔 수채화가 엄청나다. 이렇게 많은 그림 연습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캔버스에 그린 유화들도 너무나 많아 놀랄 정도이다. 소라는 이들을 하나하나 들치며 보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그림,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림이라고는 거의 한 점도 없다. 그녀는 낮에 전시회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화려하고 자신 있는 태도와 용모, 밝은 표정들을 떠올린다. 자신은 스스로의 모습이 어쩐지 어색하고 수줍으며 자신이 없어 대화의 중심부에서 먼 곳에 서 있었던 것을 자신의 그림과 대비해 생각한다. 밤은 깊어가고 피로는 겹쳐오나 잠자리에 들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들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이 바람에 날리는 종이짝처럼 흩어지는 것 같다. 그녀는 그림들을 치울 생각도 없이 베개에 엎드려 멍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속삭인다. 그래, 볼 테면 보아라. 내가 그린 그림들이 여기 이렇게 쌓여 있으니. 그녀의 표정은 흐느끼는지 웃음을 터뜨리는지 알 수가 없다.